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최근 역사 논란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녀들은 공부를 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 교육은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로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또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부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셨습니다. 신현철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그냥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네. 많이 들었는데 전교조하고 또 좌파들하고 이 역사 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쟁해 오고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으로서 좀 힘든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2014년도에 예. 전국적으로 하나도 그 이 애국 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아. 또 채택되었다가는 또 좌파 언론이나 전교조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취소를 하게 되었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제가 한 달간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친일, 친미 교과서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그 좌파 교과서들이 친일이고, 친미적이고, 그리고 북한을 갖다 아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그런 예,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예, 2014년도에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고 난 뒤에, 네. 이무 좌파와 전교조들을 중심으로 너무 편향적인 교과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교들이 약간 겁먹은 것 같아요. 네. 교과서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물론 뭐 전교조가 많은 학교야 그렇다고 치는데 네.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왜 이 좋은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채택하게 되면은 학교장으로서는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뭐 귀찮고 예. 또 역사선생님들은 그 내용을 제가 이 교과서를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그 많은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이 언론에 의한 보도에 의해서 겁이 안 오니까 그냥 예. 막 다른 교과서로 하게 되는데 아. 제가 이 분석을 쭉 해보면은 예.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네. 이렇게 좀 네.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리고요. 네. 예.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쭉 보니까, 예, 올려놓고 네. 보니까. 거기 그, 저, 교학사 예. 교과서에는 예. 안중근 의사님이라고 하는 그 사진과 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 다른 교과서는 하나도 그게 없습니다. 사진조차 없고, 아. 또 사진 밑에는 안중근 이름도조차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유관순에 대한 그 이 내용도. 예. 교학사 교과서에는 이렇게 유관순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다른 교과서에는 유관순 이분의 사진조차 없는 교과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이 유관순이 이 우리 우리 보통 하시는 누님이라 그러는데 유관순 누나가 3.1 운동 만세를 불러가지고 일본 경찰에 의해서 옥중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걸 나타낸 교과서가 교학서입니다. 야. 그러면 이 교학서가 이 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넣지 않은 교과서가 오히려 친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언급된 그 교재들이 더 많네요. 예, 그렇지요. 예. 사진조차 없고. 예, 예. 그리고 예. 사진조차 없으면서 이 다른 교과서엔 전 태리의 노동운동한 사람은 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사진을 크게 내고 그러네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유관순 누나의 사진조차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용을 직접 보면은 어떤 것이 친일인지 바로 이 분간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네. 이 좌파들은 틈만 나면 친일파 물러가라, 친일파 물러가라 하고 있는데 네. 교과서에 잘 설명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네. 오히려 설명을 네. 잘 안 한 부분이 많고 네. 미언급은 아예 언급도 안 했다는 얘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했던 전태일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예. 할애해서 담았는데. 네. 이분들은 대한민국 역사보다도 오히려 네. 대한민국 노동운동을 좀 알리고 싶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물론 노동운동이 지금 와서 정착된 부분도 있지만 네. 일부에서는 너무 네. 과잉된 노동운동으로 인해서 네. 노동시장이 경직됐다. 네.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는 어떤 겁니까? 위안부 문제도 예. 예,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내용에 따라다녔다 하는 그 내용이, 예.
표현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예. 예, 많은 질타가 됐는데 그 위 제목에 보면은 예, 일본인들에 대해서 아, 참탈 당했다 하는 위에 문구 제목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밑에 이제 따라다녔다 하는 부분이 잘못되어가지고 예. 수정 받아가지고 강제로 끌려다녔다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 부분은 예, 됐고 어찌되었거나 유관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체 언급 안 된 것은 사실상 역사 교과서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그분들은 전혀 사진도 없고 언급도 없으면서 이렇게 노동운동도 뭐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크게 부각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 정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좌파들이 주장했던 네. 뭐 친일파 물러가라 네. 역사 바로 세우기 하자라는 예. 부분과는 너무나 이유를 배반적입니다. 네, 그리고 예. 또 이 교과서를 보면은 이게 뭐 이북에서 나오는 교과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 천리만 운동에 대해서 아, 아주 획기적인 노동 생산성을 올렸다는 식으로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천리만 운동이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한 그 하나의 그 강제 노역이지 어떻게 이 생산성을 올리는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네. 너무나 중요하니까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도록 네. 하고요. 네. 네. 이 지금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독도 문제도 예. 그 좌파들은 독도를 예, 뭐 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확고한 답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거기도 보면 대서양 조약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미국과 그 서로 그 로비를 해가지고 예. 자기들 예, 땅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분명히 미국에서는 한국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밑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예. 한 부분만을 지시해가지고 해놓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니까 그 부분 따놓으니까 이제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분쟁의 소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오해를 사게 했는데 그 부분도 밑에 내용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그런 예. 거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빌미를 삼아가지고 네네. 좌파들이 네. 이 교학사 서적에 대해서 네. 교과서에 대해서 친일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네. 네. 사실 그렇지 않고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네. 잘 기술했다 네. 앞뒤 내용을 다 보게 되면 네. 당연히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고 그렇죠. 위안부 문제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했지만 몇몇 문구만을 가지고 예, 예. 확대 해석했다. 그렇죠. 반면에 유관순 안중근 열사인 경우에는 네. 오히려 기술을 하지 않거나 네. 또 아주 작게 호칭까지 네. 빼버리는 네. 사진도 기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역사 왜곡은 좌파들이 주장하는 역사 교과서에 실려있다라는 네. 부분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이제 바로 들어갈 부분이 바로 북한의 군사 도발 및 북한 문제를 네.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보니까 네. 지금 먼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최근의 사건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네, 네. 아웅산, 칼기 폭파, 천안함 피격, 뭐 북한의 도발, NLN 침범, 뭐 여러 가지들을 또 금강산 또 피격 문제. 그렇죠. 박왕자 네. 씨 피격 예, 사건 예, 예. 등을 네. 교학사에 담았지만 네. 어떤 교과서엔 미래엔 같은 교과서엔 아예 북한 도발 이야기가 빠져 있다. 네, 네. 이런 겁니다. 네. 또 아예 들어간 데가 없네요. 오히려 예. 김대중과 김정일의 남북회담 예, 2부 예, 예, 이것만 예. 게재했다. 네. 아 그럼 북한은 그동안 도발 한 번도 안 한 거로 애들은 알고 있겠네요. 그래 지금 그 정진협정 이후에 지금까지 크고 작은 도발이 총 519번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발까지 합치면요. 예, 네. 한 2만 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어느 정도 519번이 있는데 네. 그런 도발 사실들을 예, 나타내가지고 북이 항상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하려는 그런 걸 이 역사 교과서에 담게 되고 그리고 예, 방위 국방을 든든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다져야 되는데 예. 전혀 이북에 대해서는 아주 찬양하듯이 뭐 북한 교육이라든가 또 북한 노동 거지 토지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찬양일식으로 나와 있고 또 대한민국의 건국이라 하는 건국 이념을 빼버리고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아. 그러면 이거는, 건국의 그 아주 고귀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독재자로만 이래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요.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1차 언급이 없고. 예,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모범 사례를 뽑고 있는데, 그런 공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계속적으로 군사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검정 교과서를 빌미로 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라는 그걸 갖다가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것이 예. 검정 교과서 다른 7개사 출판사들입니다. 자, 지금 한번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금성 출판사 같은 경우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화면에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의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도상 유치원을 거쳐 소학교, 중학교에 이르는 11년 동안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과외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뭐 과외 실시하지 않는다는 게 뭐 참 이거 참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뭐 네. 과외를 할 여력이 있나요? 오히려 네. 고위층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외 유학도 보내고. 네, 그리고 특별반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11년간 무상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제 유치원 무상교육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보다도 이북이 더 경제력이 더 좋고 더 잘 살아가지고 무상교육을 11년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상교육이 아니고 정치 선전을 하기 위해서 타가소에 맡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과외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사교육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과외 없는 천국의 그 나라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 지금 아주 찬양 일색입니다. 이거 보면은 그리고 이 사진도 보면은 여기 좀 칼라가 아니라 그런데 김일성 그 배지를 달고 깨끗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아주 지금 저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완전 북한 찬양식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예. 이 바쁜 세상에 북한 학생들에게 교육제도나 학교 생활과 관련한 편지를 써보자. 아 갑니까? 그걸 편지까지도 않고 참 이거 이렇게 해서 북한과 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예. 어이가 없네요. 이거 말이죠. 예. 말도 예.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예. 이산가족 상봉 말이죠. 네. 그 편지 하나 예. 제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끼리 편지해라? 네. 이건 말이죠. 네. 애들 말장난도 아니고 또 아유. 거기에 보면은 북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뭘 알아봐요?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장작 패러 다녀야 되고 노동하러 다녀야 되고 군 그렇게 이걸 알아보자 하는 식으로 하면서 북한 이야기를 꺼집어내가지고 계속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학생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 큰 예. 문제입니다. 이런 걸 배우고 이런 교과서를 두고서 엊그저께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34명이 국정화되면은 전문성이 없고 다양성이 없고 건국 예, 우리나라의 그 헌법 이념에 그 입에 된다 그러는데 또 자주성이 없다 그러는데 이북의 교육제도 잘못된 교육제도를 찬양하는 것이 자주성이 이게 있는 겁니까? 아, 이거는 전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학부라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이 교과서를 내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보면은 이북을 찬양하고 이북의 자기들 독자 그 자주성을 갖다 우리나라 자주성은 전혀 없고. 이게 어떻게 서울대학 교수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정말 또 네. 하나 문제인데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수립이라고 네. 얘기하면서 네. 건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부분은 강조하고 있고 네. 특히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사, 네. 새마을운동 네. 이런 부분들은 기술하지 않고 있으면서 네. 천재교육에서는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957년부터 천리마 운동을 시작하였고 사회주의 건설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네, 기술하고 거기 있는데 거기 바로 여기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김일성의 그 자주 노선 거기 보면은 그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고 자주적인 그 일을 했다는 식으로 아주 또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 이북 교과서입니까? 한국 교과서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네. 설령 이런 부분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네. 밑에다가는 아주 혁신적으로 네. 대한민국 역사에 맞게 네. 써줘야죠. 북한의 네. 이러한 운동은 네. 북한 주민들을 고통받게 했다. 혹사시키고 네, 단체 노동에 네. 동원시켜서 북한 네. 경제 발전을 저해했고 반면에 네. 새마을운동 밑에 적어줘야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 운동은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운동이 네. 돼서 네. 개발도상국가의 모범 사례다. 우리 대비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북에는 아침에 별빛 보고 가고 달빛 보고 들어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가고 싶어 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강압위에서 한 노동을 생산성에 획기적으로 됐다고 하고 아무런 그 평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좀 김일성의 그 자주 독립을 한번 보여서. 아, 그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김일성은 북한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주체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 소련과의 사이에서 독자 노선을 긋기 시작했다. 중국과 소련의 자기들이 위성국가처럼 행동했지 어째 독자 노선을 걸어왔습니까? 아, 지금도 북한 중국에서 계속 기름 받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식량 원조 받고 있잖아요. 무슨 독자 노선이에요. 무지국까지. 그러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걸 보고도 우리나라 그 국정교과서가 되면은 자주성이 없다 그러는데 검정체제를 빙자한 북한의 자주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지금 너무 심각한데요. 이 부분 네. 제가 네. 이따 편집을 할 때 네.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거치는 화면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네. 판단해 주십시오. 네. 한 역사 말이죠.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기술해야 됩니다. 적어도 북한의 뭐 노동운동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북한의 사상에 대해서는 네. 뭐 사실대로 기술한 뒤에 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냈을 때 네. 애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북한은 아 독자 노선을 걷고 있구나. 그렇지, 그걸로 끝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지하지만 네. 아직 모르지만 네. 문제를 냈을 때 북한은 주체 사상으로 독자 노선을 걸어서 잘 살고 있다. 1. 2. 북한은 주체적이지도 않으면서 외부 원조로 살고 있다. 2. 정답을 고르시오. 그럼 애들은 1번 고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혀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한 독자 노선을 가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뭐, 이거는 너무 진짜 애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하고요. 이거 북한에서 가르쳐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우파 그 교수님들 들어보면 이게 바로 이북의 이런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있답니다. 아, 그럼 그걸 또 베낀 겁니까? 이게? 예, 그대로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아무 판단 없이 나와 있으니까. 아. 그 지금 그 특히 내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제가 어저께 갔다 왔지만은 지금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 교과서를 제가 뭐, 그 출판사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교과서를 유일하게 채택해가지고 당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하기 전에 다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다른 교과서가 이북을 찬양하고, 또 유관순 누나가 없고, 안중근 의사의 호칭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 대신에 노동운동은 되어 있고, 상반적으로 이 표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것이 언론에서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 홍보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면은 정부의 뭐 입맛에 맞게 간다 그러지만 전혀 정부 찬양하는 것도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해가지고 국민이 판단하게 해가지고 이북에 대한 우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철책선의 목침 그 지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바로 발생하고도 이북에서는 지금 전혀 공문이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 지난번에 발생했던 그 천안함 사건. 아직도 뭐. 그 2010년도 있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46명이 그 다 사망했는데 그게 자작극이니 미국에서 했느니 하고 다른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그게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 이 교학사 교과서로 본 학생들은 만약에 지금 역사 과목이 이제 수능 필수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수능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은, 천안함 폭침은 누가 했느냐? 1번, 북한 하면은, 교학사 교과서를 배운 학생들은 북한을 답을 치지만은, 예. 다른 교과서를 본 학생들은 아무 언급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사 교과서 정답이 두 개의 나라라고 이 웃지 못할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네. 네, 교장 선생님 자랑을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이 교과서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부성고등학교 신현철 교장 선생님만 이 교학서 교과서를 채택해 갔고요. 당시에 좌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말이죠.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교장 선생님이 봤을 때 이렇게 분석까지 쭉 해놓고, 아, 그래도 아이들에게 교학서 교과서로 가리키는 것이 올바르겠구나라고 선택했는데 몇몇까지 꼬투리죠 꼬투리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교장 선생님을 공격하고 또 이걸 채택하려고 하는 학교에는 압력을 넣고 네. 아 당시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그게 제가 이거 분석한 자료가 여기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집략해서 요리해놨는데 그리고 지금
그, 요, 지난달에 연평해전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 내용도 다른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아. 그게 지금 1999년도에, 그 북한으로부터 그 경비정이 NL을 침범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네. 우리 해군에게 격침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보복으로 3년 뒤에 2002년에 또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교학사 교과서에는 김대중 정부로부터 선제 공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그대로 당해가지고 6명이 죽고 18명이, 16명이 사상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일본에 그 월드컵 구경 가고 이분들 장례식에는 우리나라 그 군 요인 그 이 그 높은 그 분들 한 번도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한상욱 상사의 부인 김하나 여사는 이런 나라에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현재 영화를 통해가지고 그 사실이 낱낱이 공개됐는데 이런 사실들을 기재해가지고 국방 태세를 갖다가 방위 성금을 거두든지 이래가지고 이북에 대항하는 그러한 그 이 안보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게 역사 교과서인데 맞습니다. 몽땅 빼버리고 또 정부가 그 선제 공격하지 말라 하는 이런 그런 그 지시는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걸 그대로 기술하는 그것이 역사 교과서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정말 네.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딱 한 분 계시네요. 교학사 교과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격을 무수히 받아서 정말 교장 선생님 자리까지 위태로워진 그런 부분이 생기고 나머지 이 교육계에 계신 분들 정말 이런 용기가 없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인정할 만한 부모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해서 싸우지 않고 있고 현실과 타협하고 잘못된 역사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이 썩어가고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이제 퇴임을 하고 근자에 나오는 언론을 보니까 국정교과서를 하게 되면은 회일된 교육이 돼가지고 정치선전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오도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나 우리나라 지금 역사 뭐 선생님들이 뭐 전부 다 서명을 해가지고 국정화를 반대한다 그러는데 이와 같은 상을 보면은 그 서울대학 교수님들이 말하는 자주성, 전문성, 그러고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이북을 찬양하고 우리나라의 그 한일 그 일본에 대한 항거로 해가지고 독립투사들이 그 업적을 빼먹는 그런 것들이 어느 것이 그 자주성이고 그 실리는 것이 자주성인지 없는 것이 자주성인지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진짜 그 자기들 그 이 지식을 빙자한 아주 오도된 좌편향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아주 분석을 갖다가 아주 세심하게 해가지고 딱 정해지면 그걸 학생들이 배워가지고 계속 미래를 여는 그런 하나의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역사 이론이 분열되고 또 이념이 분열되고 또 역사에 대한 그 관점이 분열되면 국론이 분열되는 거고 아, 또 국론이 분열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월남과 같은 저런 패망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이 되기 이전까지는 이북의 만행을 사사치 찍고 또 일본의 그 아주 그 아베의 그 우리나라 그 위안부에 대해서 아주 그 지금까지 사과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국군이 되려 그러면은 어찌 되거나 지금 세금이 일부라도 방위성금을 걷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아파치 헬기를 중고를 50대 산다 하는 걸 내가 보도를 들었는데 그 중고사가 되겠습니까? 아주 신품을 사도 안 될 판에 중고 50대를 살 정도로 그런데 국방비를 보태려 그러면은 다른 예산 부담도 특히 안보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 특히 그 서울대 교수들이 말하는 그 자주성을 말하는 북한 찬양하는 그런 교과서가 자주성 그걸 오히려 비난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잘못된 그 서울대 교수님이나 그 역사학자들 그리고
일부 좌파 역사 그 교과서 선생님들의 그 잘못된 그 주장을 저는 단호히 폐격하고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제가 봤을 때요, 이 국정교과서로 가야 되는 이유는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가 미수복 영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하기 위해서 빨리 수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니 북한 말이지 경제발전 많이 하고 있고 천리마운동으로 아주 생산성이 높은 나라인데 왜 우리가 총을 들고 가? 네. 왜 우리가 뭐 거기를 통일해? 과외도 우리가 흡수당해야 되지. 네. 오히려 과외도 안 하고. 네. 무상교육 11년 동안 시켜주고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한다 그러고 예. 네. 그건 자꾸 잘못된 거 아닙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정신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일 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이 온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가는 길 같습니다. 네, 그 앵커님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님들도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아니 모르는 것 그 같아요. 뭐 좌파들이 조금 그 큰 소리 지르면 전부 다 공문이 다 빼고 지금 이게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검토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한 달만 검토해도 이렇게 분석이 다 돼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더 주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정권 그 하수인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 특히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북이 너무 침범했을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환영을 하도록 하는 이 교육이 지금 좌파 언론 좌파 그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험한 사태에서 오늘 우리 신의 한수에 좀 올라와가지고 시간을 아니 원래는 네. 선생님께서 올라와서 전역을 하기로 했는데 아유 전역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교육을 애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네요. 네. 아 정말 아니 더 웃기는 건 말이죠. 우리와 같은 과외는 실시하지 않는다. 아니 과외 안 한다면 되지 우리와 같은 이란 말을 왜 넣죠? 네? 그럼 우리는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대한민국은 나쁘다. 네. 그런데요. 전 세계 어디나 과외라는 것은 딱 특별학습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가 원한다면 네. 물론 뭐 돈을 많이 드린다거나 네. 불법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네. 문제가 있겠지만 이거를 마치 대한민국의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네. 교과서 또 조금만 봐도 당장에 분을 해 보시네요. 그러니까요. 또 말도 안 되는 게 11년 동안은 무상 의무교육이다라고 하는데 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유치원 그 의무교육도 안 돼가지고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없니 좌파 그 저 교육감들은 돈 내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보단 그러면 이북이 더 잘 산다는 겁니까? 유치원 의무교육 다 하고 그러면은 예. 이북이 지금 잘 사는 나라입니까? 우리 부담도 지금 GNP가 우리나라의 그 5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누리과정 예산 지금 우리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유치원 의무교육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산 부족은 못하고 있는데 이북은 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참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과외는 실시되지 않는다. 우리와 같은 그 우리나라는 지금 과외하는 의미는 아주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외는 자기들이 그 보충학습 겸 또 여러 가지 또 그 많은 그 사교육을 들여서는 안 되도록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요거 하나만 해도 잘못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검정 체제 하에서 다양성을 주자고 하는 교과서가 이런 모양의 교과서입니다. 야,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 또 예. 뭐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 더 알아봐야 되고 이게 이제 아마 이 선생님이 시키겠죠. 네. 더 알아와라. 예. 북한 학생들에게 편지를 써보라. 예. 이런 거 시키겠지 않습니까? 네. 시키면 뭐합니까? 이게 북한에 갑니까? 가지도 않고 참. 북한을 동경하게 되고 예. 그야말로 북한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빈민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11년 동안 무상의무교육이라고 예. 하는데 제가 네, 북한에서 탈북한 네.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요. 네. 학교에 가서 공부보다는 노동을 네.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학교 예. 안 나와도 뭐 어차피 노동자. 학교 안 나와도 당성 낮은 사람은 네. 어디 잘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또 그 김일성 그 숭배 우상하는 그런 거 예. 애호와가지고 그거 달달달 애호하는 한의 정치 선전에 입각한 그야말로 이 좌파 언론들이 말하는 이 검증체제가 이북을 찬양하고 이북의 그 제도를 하는 야. 그게 우리나라 자주성은 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놓고는 자주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얼토당도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좀 똑똑히 보고 이 교과서를 갖다 놓고 자기들이 국정교과서가 빨리 추진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정말 제가 이거
보니까 화딱지가 나왔고요. 너무 더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세히 한번 꼼꼼히 봤는데 제가 오늘 뭐 이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그럼요. 이게 말이죠. 저희가 네. 좀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한두 군데면 그냥 수정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책들은 폐기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항일 투쟁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역사 기념관도 네. 보관도 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유관순에 대해서 사진조차 게재하지 않고 관중은 의사에 대한 그 호칭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런 데 대해서 엉망진창인 교과서를 가지고 검정체제를 찬양하는 좌파의 교수들, 좌파 역사 스님들 차마 제가 이 교직에 물러나 적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천리마 운동을 좀 찾아봤는데, 네. 야 여기 천리마 운동 잘 보시면요, 이게 정말 끔찍합니다. 이 포스터를 보게 되면 동문은 천리마를 탔는가, 보수주의 불사르라. 아니 보십시오. 여기 제가 또 아니. 보수주의 불사르라는 거예요. 보수주의가 이북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보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예. 천리마 운동은 노동 경쟁력을 높였고 이 운동을 해서 보수주의를 불사르라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건 명백하게 대한민국에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보수와 진보가 뭐겠습니까?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보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도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김정은 체제 같은 것들이 보수입니다. 자기네 체제 지키려고 하는데 네. 보수주의 불사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북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과서를 배우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 세력들을 다 때려 잡아라 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적화시켜라 이런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이런 교과서에 실을 수 있을까요? 하도 그 잠시 보시고도 굉장히 그 분석과 판단이 빠르시네요. 아니 이게 딱 보니까 나오네. 이거 진짜 너무 심한데. 이걸 크게 놓으면 너무 표가 나니까 네. 이렇게 똑똑히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써있지 않습니까? 보수주의 불사르라.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놓고는 일반 사람들은 이거 검증할 때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이거 야. 검증할 때는 넘어가고 가르칠 때는 좌파 역사 선생님들은 이걸 또 부가시켜가 조금 전에처럼 그래 설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들 보고 나는데 예. 아 보수라는 건 나쁜 거구나. 예. 이북에 보수가 없습니다. 이북에 보수는 이북에 보수는 김정은 체제인데 그거 김정은 이제 왕조들 몇 명 만약에 그 말 하다면 하그 또 뭐 죽었죠, 죽죠. 뭐 처형 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요런 아주 기묘하게 검정 체제를 주장하고 다양한 그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걸 삽입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것도 겁니다. 참 줄처럼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북한은 전후에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농촌에서 없애버렸다. 네. 그런데 더 밑에가 웃기는 거죠. 예. 농업 생산성 기반이 이 때문에 네. 빠르게 회복해야 했다. 네. 아주 찬양했지요. 아니 자본주의를 없앴더니만 농업 생산성이 늘어나서 예. 훨씬 더 잘 사는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밑에다가 예. 그때는 잠시 그랬지만 네. 북한의 노동 생산성은 현재 세계 최빈국이며 네. 이러한 것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화의 추세다. 네. 그럼 밑에다가 또 다시 새마을운동 하나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가 돼야지요. 야. 우리나라와 이북하고를 대비를 해가지고 뭔가 어떤 그런 그 학생들이 판단력을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찬양일식이고 예. 특히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는 빵을 다 몰수를 해가지고 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무상분배라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그 토지 정책으로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도 또 이야기하자면 서울대 교수님들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당장 요 처리가 서울대 교수로 가야 되겠어요. 서울대 교수로 가면 거기 가면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게 천리마운동을 이렇게 찬양하는 교과서가 그래.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반대한민국 역사학에 와서 회수촉구 학부모 모임을 제가 예.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런 교과서를 하루 빨리 해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그 검증돼가지고 지금도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우리 학교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뇌교육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보수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보수 찍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잘못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는 국회의원 선거되면은 그때 돼서 내 표 찍어둬라 그러는데 이미 이러한 교육을 받아진 세대가 20살이 되고 25살 되면은 안 찍어줍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도로 아주 진보 좌파 정신 교육을 지금부터 시켜가지고 다 컸는데 다 큰 사람들이 그때 가서 보수 찍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지금 빨리 이 교과서를 갖다가 다 해소를 해야 돼요. 해소를 해가 다 불살라버리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현재 그 정부를 뭐 찬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유 경제 체제 하에 또 우리나라 자유 민주 국가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교과서가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좀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조금 보시고도 당장히 분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 이건 진짜 애들이 공부하게 되면요. 네. 저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네. 동경을 갖게 될 만도 한 네.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우리나라 여당 국회의원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반면에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네. 예. 아니, 정부 수립이 아니죠. 건국이죠. 건국이죠. 아, 건국일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국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은 그야말로 상징적으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겁니다. 아, 이승만 대통령이라도 계셨기 때문에 미국하고 그 북의 그, 저, 남침으로부터 그. 맞습니다. 막아내고 또 정부의 건국을 한 거지.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영어도 못하면 미국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아, 정말 네. 제가요. 우리 딸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네.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 철교 폭파하고 자기만 먼저 도망갔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네. 그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당신 어디서 이런 걸 보고 애들한테 얘기하냐.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냐.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네. 그 될 일입니까? 학교 찾으려고 했는데 죄송하다고 하니까 안 찾아갔는데요. 네. 지금 말이죠. 학부모님들, 학생들과 한번 자녀들과 한번 집에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너 천리마 운동 하니? 아, 그거 참 좋은 운동이에요. 이러면은요. 용돈 한 1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 교육 한 또 선생님 찾아가서 항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역사 거꾸로 가는 것이고요. 그런 아이가 자라나서 북한을 동경하게 되고 안보는 무너지게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월남이 왜 폐망했습니까? 바로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한 교육자들, 종교인들, 정치인들, 군인들이 모여서 만든 폐망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위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독립투사 자손들이 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언론인이 자기 그 의견을 적었는지 모르지만 독립투사에 대한 사진도 안 싣고 역할도 안 싣는 그런 교과서가 지금 좌파 교과서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 뭘 보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보고 그리 보지 않고 독립투사 자손들이 국정화를 반대한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 정말 오늘 교장 선생님 모시고 너무나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희가 또 다음 주 내일 네. 한번 더 네. 방송을 하겠지만 또 네. 다른 자료를 가지고요. 오늘은 네. 맛배기 수준으로 한번 했고 서울에 올라오실 때마다 네. 한 가지씩 주제를 삼아갖고 네. 네, 교장 선생님과 하는 역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 시간에서 한번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뭐 좋은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그 제가 요 신의 함수에 나와가지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은 금전이라고 하는 그 다양성을 주장한다고 하는 건 그분들의 빌미고 그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북의 사상을 넣고 우리나라 자주성을 말살시키고 이북의 자주성을 살려주고 하는 이런 교육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못 알고 있는 그 좌파 역사선생님이나 또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동양학과 뭐 이 교수님들은 주장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고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것은 명약화한 사실이고 절대로 정부 선진되는 것이 아니고 바른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우리 역사를 미래 후손들에게
예,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교육이, 영어 수학 국어 교육은 다양성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역사 교육만큼은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 점을 갖다가 국민 여러분들은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국영수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잘못 배우면요, 본의 아니게 국민에게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 배운 역사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가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교과서를 바로 배워야 됩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역사 교과서를 배운다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 교육은 살인자를 키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의 한 수가 여러분들께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